대구 경북 따끈따끈한 화제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제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제 신속배달 띵동. 왠지 겨울 되니까 햇볕도 잘 못 쬐고 기운도 다운되고 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잠시 단속 나왔습니다. 네. 여기 호 불어주십시오. 오. 당신은 지금 심각한 1인 2역인가요? 비타민 농도가 네, 부족한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이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12월. 춥다고 잔뜩 움츠리고 있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 도파민 아니 비타민. 여러분의 기운을 뿜뿜 충전시켜줄 알록달록 컬러풀 비타민 에너지 배달해드립니다. 비타민 충전소를 찾아 경북 청도로 왔는데요. 가장 먼저 초록빛 비타민부터 찾아볼까 합니다. 날이 따뜻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겨울에 대체 어디서 이 초록의 비타민을 찾는단 말입니까? 여기요, 여기! 초록 비타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네. 초록 비타민이에요? 네, 초록 비타민 미나리입니다. 아, 이 겨울철에 미나리가 나요? 응? 네, 겨울에 미나리가 납니다. 하우스 안에 초록초록한 카펫이 깔린 듯 벌써부터 하우스 안은 쑥쑥 자라난 미나리로 가득했습니다. 야, 스튜디오까지 미나리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봄의 전령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겨울철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만 수확하니까 뭔가 아쉽더라고요. 아, 좀 더 빨리 수확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올해는 좀 빨리 출하해가지고 좀 많이 좀 나간 상태입니다. 미나리는 봄이 제철인 줄 알았는데요. 그죠. 사실 미나리는 겨울부터 재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겨울 미나리는 추위를 견디고 자라기 때문에 식감이 더 아삭하고 향도 더 강하다고 하네요. 자란 미나리만 골라가지고 네.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마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디를 길게 쭉 빠진 미나리가 네. 이제 자란 미나리인 거죠. 속이 꽉 찬 미나리인 거죠. 속이 꽉 차? 네. 아, 속이 꽉 찬 미나리. 요 마디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네. 색깔이 다른. 과연 속이 꽉 찼을지 직접 확인에 들어갑니다. 언뜻 봐도 잎의 색깔이 진하고 푸릇푸릇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입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진짜 꽉 차 있어요. 요 미나리 대 우와. 안에 꽉 들어찬 수분감. 아, 향기 좋고. 소리 들리시죠? 소리, 예. 와, 세상에. 와, 겨울철에 먹으니까 더 꿀맛이네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뒤에 나오는 이 단맛.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노래 잘 치는데요. 아, 갑자기. 노래 부르시면서 인기하시네요. 줄 알았어, 지금.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미나리의 댓글을 정연노래장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싱싱한 청도 미나리. 어서 세수를 마치고 날개 오려. 미나리를 만나면은 꼭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짝꿍 있잖아요. 뭐라고요? 딩동댕 삼겹살. 짜잔. 맞습니다.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가 이 미나리 삼겹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알죠, 알죠. 부럽죠?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맨날 혼자 맛있는 거 드시고. 뭐라고요? 정말 맛있다는 뜻이에요. 겨울 미나리가 첫 수확을 했다는 소식에 저보다 빨리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저렇게. 삼겹살 한 점에 미나리를 돌돌 말아 먹으면 입안에서 맛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고요. 덕분에 겨울에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저도 오늘 저녁은 미나리 삼겹살 먹어야겠습니다. 못 참겠어요. 온 가족이 너무 맛있게 지금 미나리와 삼겹살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8년 전에 처음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뭐 여기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다른 데를 뭐 먹더라 많이 못 먹더라고 애들이. 여기 오니까는 여기만 찾더라고요. 애들이 오작해가지고 오늘 놀러 왔습니다. 미나리 좋아해요?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너무 연하고 저희가 먹어도 너무 부드러워요. 벌써 미나리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인지 삼겹살보다 미나리인지. 저는 삼겹살보다 미나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미나리 같은 경우 속이 비어 있는데 속이 꽉 차 있어. 지금 겨울 건데도. 진짜 봄날에 봄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봄. 향기로운 네. 봄. 네, 아 좋아요. 미나리로 삼행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 미인들의 식품. 나
나도 좋아해. 오, 네, 니도 먹어라. 재밌었어요. 할게요. 겨울에 요 빨간 과일 빼먹으면 섭섭하죠. 향긋하고 달달한 냄새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딸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겨울철 빨갛고 예쁜 비타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바로 딸기. 딸기! 딸기에도 품종이 있는 거죠, 어머니? 네,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쓰량만 해요. 달고 부드러우면서 맛도 괜찮고. 한참 나는 거니까 지금 딸기가 수확하는 철인가 봐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죠. 내년 5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아들도 도와주고 손녀들도 도와주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일손 도와주는 착한 손녀들. 자기네들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도와줘. 먹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왠지. 네, 맞아요. 딸기에는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가득한데요. 특히 비타민 C가 사과나 감귤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답니다. 딸기만 잘 먹어도 비타민 영양제 먹을 필요 없겠죠. 요 손가락과 요거를 살짝 제끼면 뭐 따지죠. 엄지손가락 가지고 예. 살짝 제끼면 어! 따지죠. 아, 요렇게 하니까 푹 하고 따이네요, 우리. 네. 다 이렇게 빨갛고 예쁘고 큰 걸 보니까 와. 맛을 아직 안 봐가지고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말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잡숴보소. 그죠? 네. 이거는 바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죠? 네. 달콤한 향, 냄새. 향 너무 좋죠? 네. 야, 저는 동혁 씨 이제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저도 제가 보고 있는데 벌써 또 군침이 도네요. 너무 맛있어. 오늘 와. 딸기 한 개만 먹으면 비타민 충전 다 해요. 한 개요? 세 개. 세 개. 어떤 공 내일 아침에 한 일라 보이소. 비타민이 보충됐나 안 됐나. 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이 다르지군요. 네, 그렇죠. 피로가 확 풀리죠.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따면 딸수록 감탄을 하게 돼요. 지금 입에 넣을까 말까 고민한 것 같은데. 맞죠? 아니, 딸기가 너무 금값이라서 함부로 못 넣겠더라고요. 맡으면서 수확을 하니까 수확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포장만 마치면 볼빨간 딸기가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딸기 선별은 크기보다는 무게로 하는 거군요. 네. 안에 꽉 차 있으면 과즙이 많으니까 네.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해야 되고 선별도 다 손으로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동 기계를 내가 이어보니까 딸기가 다 물러져가 안 돼가지고 우리 손녀들도 굴굴줘야지. 자. 이게 할머니의 사랑이 방학 내내 여기 산대요, 이분도, 이 친구들. 맞아요. 어쩜 딸기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을까요? 아, 저도 딸기 질리도록 먹고 싶어요. 질릴 수가 없어요, 맛있어서. 그러니까요. 딸기 좋아해요? 많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거 세 박스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드셔서 더 맛있어요. 아유, 말도 못 하네요. 네. 손녀들이 딸기가 좋아하니까 딸기 넣어서 더 많이 주셔야겠는데요. 그래가 자꾸 지어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가득한 달콤한 딸기에 알딸딸 씹어보세요. 이번에는 더 다채롭고 더 알록달록한 비타민 세상으로 가볼 건데요. 이곳은 한국인가 외국인가 순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굉장히 특이한, 신기한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 거예요? 열대 과수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 한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경북하고 청도잖아요. 예, 예. 청도에서 열대 과일이 자라요? 최저 온도만 맞춰주면 네. 열대 과수는 안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대한민국하고도 경상북도 청도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마트에서 봤던 바나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 그냥 외국 아니에요, 외국? 청도 속의 제조입니다. 바나나가 맞아요? 케빈디시라고 삼척 바나나예요. 삼척 바나나면 강원도 삼척? 그 삼척이 아니고 1척, 2척, 3척 해가지고 3척이다 아~ 해가지고 3척 바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바나나 예. 길이가요? 예, 예. 나무가 아니고요? 예. 와, 와, 아, 여기 오니까 제가 알던 바나나 모양이랑 비슷한 예, 그런 바나나가 있네요. 예, 예. 수확을 좀 해봐도 예, 되나요? 예. 우와, 진짜 빡빡하는 소리와 함께 싱싱함이 계속 느껴지네요. 예. 바나나는 네.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그 변비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특히 그 한 거는 우울증에 예. 먹어보면은 행복한 맛감이 있어가지고 네. 우울증에 상당히 좋답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록색인데 이게 예.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있으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못 먹는 거네요. 예, 예. 아 제일 아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진짜로. 노란 바나나. 그럴 줄 알았는데 있었죠. 센스 만점이시네요. 우와. 노란 바나나! 예. 요거는 지금 다 예. 익은 거예요? 예. 요, 요렇게 익습니다. 수입산 그 바나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껍질의 두께도 도톰하니 예, 예, 싱싱함이 느껴지거든요. 와! 달라, 독산 다르니까. 식감이 별로 안 그럼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딱 씹었을 때 안에서 쫀득쫀득하게 들어가요. 쫀득한 맛이 식감이 살아서 자란 청도 바나나이기 때문에 더 신선한 맛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신선한 건강한 맛이 같이 느낄 수 있는. 네. 바나나에 바나지요. 반했어요. 이러니 안 바나나. 저는 식으로 달립니다. 파인애플이. 예. 저는 식으로. 저는 파인애플이 저렇게 자라는지 예. 처음 알았어요. 저는 식으로 달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예, 파파야도 하얀 피가 파파야도 나요. 예, 얘가 지금 좀 익었기 때문에 이런데 얘가 파파인이닥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항염, 항암 작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뱅그르 돌리면 돼. 잘 익은 네. 노란 파파야도 직접 따보는데요. 우리 친구 기분이 좋아 보이죠? 냄새 맡아.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대 과수는 처음 볼 것 같은데요. 파파야, 한라봉, 커피 열매 등 생소한 열대 과일을 직접 보고 또 만져볼 수 있어서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바나나에 대한 비밀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나무다. 아니다. 풀이다. 나무다. 나무잖아요. 나무. 그죠? 나무다. 나무다. 나무다? 풀은 아니고? 아닙니다. 풀입니다. 땡. 어?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고 꽃대 올리고 나면 은 1년생 풀입니다. 바나나 꽃이잖아요. 오. 야, 이게 한 송이씩이에요. 그냥 한 이게 바나나 먹습니다. 꽃이라고 합니다. 뭐. 아, 뭐야? 오, 맛은 없나 봐요. 약간 바나나 떫은 맛이 나네. 보이시나요? 저 노란 색깔 부분이 우리가 먹는 바나나로 자란다고 합니다. 옳지. 땡겨보세요. 바나나 이렇게 직접 따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노란색이 되는 마니까. 누구랑 먹을 거예요? 아빠랑. 아빠랑. 바나나는 우리 딸 아이가 땄는데 표정은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으세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제주도 온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뭐 남미나 이런 데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기분이 되게 좋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좀 재미있었어요. 따는 게 처음 따봐가지고 새로운 느낌이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바나나 푸딩을 만들 건데 푸딩 아파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바나나 디저트도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달달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죠. 계란과자랑 크림이랑 여기서 난 바나나까지 합해가지고 환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달달해요. 달달해요. 기운이 떨어지시나요? 기분이 축 처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비타민을 처방해드립니다. 알록달록 비타민 가득 충전하시고 활기를 되찾아보세요.